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관심주 삼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TX인베스트먼트, 두 번째 오로라, 세 번째 대명금융입니다. 자, 첫 번째 TX인베스트먼트. 탄탄하게 성장하는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. 다수의 펀드 신규 조성을 해서 수수료 이익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. 구조적 성장세에 더해지는 뛰어난 운영 전략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단기 박스권에서 지금 돌파를 했고요.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어서 있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우울선 깨지기 전까지 추세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오로라.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 컨텐츠 전문 기업입니다. 해외에서는 대표 캐릭터 유우와 친구들, 국내에서는 신비아파트, 왕구 제품군을 아세요. 국내에서 높은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코로나 때 잠깐 반등이 나와서 지금 긴 1년 동안에 지금 단기 박스권을 그렸는데 지금 저번 달부터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지금 점진적인 추세 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장기 이평선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매수 타이밍으로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대명 선호 시즌. 건설 레저용품 유통 선두 기업입니다. 기업 간 정자산 거래 확대 증가로 안정적인 수요 확대 전망이 되고 있고요. 제품 고도화 및 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으로 매출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종목도 장기 평선 돌파를 했고요. 지금 점진적인 우상향 그리고 거래량도 잘 들어오고 있어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다